소연 누나? 사실 저도 걸그룹만큼은 저도 약간 자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누나는 보이그룹 전문인 거야? 아니면 걸그룹, 보이그룹 모두 다 포함해서? 보이그룹, 걸그룹 다 포함. 사실은 나는 원래 한 15년 이상 그냥 전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취미생활 하면서 살았던 거야.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나를 보더니 아니야, 넌 이거 능력이야. 아무도 너처럼 알지 못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꼭 나가봐라고 그때 김숙과 송은이가 제보를 한 거야. 그 PD한테. 그래가지고 나가게 된 거였는데. 한 20년간 네. 아이돌 덕후 능력자로 자리 잡고 있는 박소연입니다. 미키, 여기 준케이, 리엘, 수호, 수호. 근데 나는 그런 건 있어. 나는 이걸 외우라면 절대 못 외워. 왜냐면 내 일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을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어떻게 외우겠어. 아이들 500명 절대 못 외우는데 그냥 외워지는 아이돌이 있어. 아니 소연아, 우리가 옛날에 친할 때는 사실 이게 취미가 아니었던 거지? 그때는 배신감 때문에. 그때는 다 솔로 가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솔로 가수의 음반을 전체를 다 듣고 인터뷰를 했지.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솔로 가수들이 거의 찾기가 힘들고 다 그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진화를 한 건데. 그리고 나는 라디오 내가 DJ를 10년 넘게 하고 있잖아. 근데 누군가가 아이들이 9명이 나오거나 뭐 13명이 나오거나 이랬는데 이름 하나도 모르고 있고 걔의 포지션도 하나도 모르고 있고 막 래퍼인데 노래 잘하네요 이러시지 마 노래 뭐 해주세요 막 난 이런 것들이 너무 신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DJ가 참 싫었어. 지금 유라 노래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데 이미 누나 너무 인지를 하고 유라 씨 나왔는데 그러니까 노래 오빠 왜 그러는 거야? 아니요 저 노래 반 노래 잘해요. 진짜 아이돌 덕후시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래퍼 근데 진짜 막, 아이돌 누나 정확히 알고 있네. 노래 잘해. 노래 잘하지. 맨정신에 좀 힘들어서 그렇지. 술 먹으면 그치? 축을 못 불러서 그렇지. 잘해요. 무대에서 술 마시고 못 올라가서 그렇지. 나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 많은 아이돌이 나오면 적어도 이름 정도와 그 사람의 포지션 정도는 다 알고 항상 첫 방송 때도 인터뷰를 십몇 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게 나의 능력인지 몰랐어. 야, 너무 기가 막힌 게 진짜 오랜만에 이거 나가기로 했으니까 밥이나 먹자. 소연아 밥 먹자 그랬더니 아 잠깐만 날짜 뭐 언제 어때? 아 그날 뭐 어느 팀 공연 있어? 안돼. 아 어느 팀 공연? 어느 아이돌 팀 공연 있다는 거야? 어느 팀 공연 때문에 내가 물어봐요. 콘서트 나의 유일한 진짜 누구 팀이에요? 빅 엊그저께 그러니까 지난주에 빅스 LR 콘서트였어. 근데 그 LR이 유닛도 나 알아? 근데 그 유닛이 LR이 누구냐면 LR이 누구라는 거야? 레오하고 라비야. 나는 친구야. 나는 몰라. 나는 친구인데. 나는 친구인데 진짜 몇 년 만에 밥 먹자고 한 건데. 그런데 그 다음에 소영아 너 진짜 나한테 잘해야 돼. 나 진짜 인생 술집 요즘 너 알잖아. 요즘 발표되는 음반이 너무 많은데 그거 다 내가 다 듣고 영상 다 봐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나가는 거야. 진짜로 나 정말 지금 요즘이 너무 음반이 많이 나온 때라 사실 자기는 누굴 만날 수 있는 아니야 정말 나는 있지. 왜냐면 지난주에 존경한다, 정말 진짜. 지난주에 레드벨벳이 나왔단 말이야. 그 이틀 전에 러블리즈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난 일단 나의 모든 방송 스케줄은 난 안 잡아. 다 안 잡고 우와, 개인 스케줄도 뭐 누구랑 밥 먹자 소개팅 뭐 누구 해준다 개인 스케줄 아예 안 잡아. 레드벨벳 노래 제목 이번에 피카부. 피카. 와 이건 너 사진 찍은 것도 봤어 너랑 피카부. 예리랑 찍은 거 오늘 올린 건데? 봤어. 조만간 올린 건데 그걸 봤다고? 봤어. 나 진짜 이거 녹화하기 몇 시간 전에 봤어. 올린 건데 그걸 봤다고? 봤어. 그리고 예리한테 내가 어제 얘기를 했어. 오늘 여기 나가고 희철이를 만난다는 얘기를 어제 했어. 아니 그리고 막 오늘도 사실은 이 녹화 날짜가 아이돌 다섯 명의 생일이 겹치는 날이야. 이 녹화는 오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11월 22일인데 오늘이 인피니트 동우도 생일이고 서운광이 생일이야 오늘. 그리고 몬스타엑스의 기현이도 같은 날 생일이야. 그리고 NCT 드림의 천재 작곡가 세븐틴의 우지가 오늘 생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섯 명이 겹치기는 쉽지가 않아. 그러면 내가 어젯밤부터 아이들이 축하 영상과 뭐 몰래카메라와 생일 오빠 축하해요 이런 모든 영상 어젯밤 0시부터 띄우는데 내가 이거 나와야 돼가지고 그거를 다 사실 못 봤어. 제대로 못 그게 보고 계속 한이 되는구나. 오빠 생일 알아요? 내 생일 나 네 생일은 아니 나 다는 몰라. 솔직히 슈퍼주니어 다는 모르는데
특이가 7월 1일이고 네가 7월 6일인가? 아니야, 내 7월 10일. 10일. 그래서 특이 생일 어떻게 알아? 그래, 아니 7월에 그렇게 묶여져 있어 내가 기억을 해. 조연아. 몇 명만 신동 뭐 이런 몇 명. 조연아, 내 생일 혹시 안 돼? 아, 네 생일. 생일 며칠인데 며칠인데 생일이 생일 며칠인데 며칠인데 생일이 며칠인데 확실한 내 생일 아니야? 아, 나 알 것 같아. 며칠인데 며칠인데 진영이 형 생일 나는 확실한 건 겨울이야. 그죠? 겨울이야? 아니, 12월 12월 맞아 12월. 왜냐면 내가 그때 추운 때 갔었어. 그러면은 이럴 때 원래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가족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가족은 알지? 아 부모님 생일? 응. 아 부모님 본 생일은 뭐 음력이어가지고 말을 왜? 아니야 생각하는 게 부모님 앨범 내셔야겠다. 부모님 뭐 그거는 뭐라도 휴연수를 그렇게 내셔야겠다. 나랑 같이 껴갖고 셋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진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보자. 이번에 내가 스트레이키즈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건 알지? 거기는 그룹 런칭하려고 하는 아이들 봤어 혹시? 아니 못 봤어. 런칭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안 봐. 사람들이 이제 내가 아이돌 덕후다 보니까 사람들이 프로듀스 101 이런 거를 다 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나는 그 프로를 보지 않아. 오 왜요? 왜요? 아이들은 너무 간절하고 그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하는 건데 누구한테 의논할 때도 없고 너무너무 간절한데 그거를 또 점수를 매기고 탈락을 시키고 막 이러니까 나는 프로듀서 여자 거 남자 걸 다 안 봤어. 오디션을 예전에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우냐면 내가 발레를 했잖아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그때 3학년 4학년부터 연습생 지금 하듯이 발레를 했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도 내 나이에서만 1등을 하면 절대 주인공을 못해. 위아래로 같이 다 경쟁을 하고 주인공 자리는 하나야. 그러면 내 언니들하고도 경쟁이고 밑에 후배하고 다 경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돌 연습생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아이돌 그 프로그램 막 순위 매기고 막 그런 프로그램 보면 나의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너무너무 너무 힘들어. 감정적으로. 그래서 잘 내가 나만 좀 그거 안 보는 거 같아. 아이돌이라면 누나 라디오 방송 누나 만나는 거 진짜 좋고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랬어 옛날에. 진짜 이런 서연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정확하게 반반이에요. 반은 뭐냐면 착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현실이 다 불안하잖아요 대부분. 굉장히 자기 위치를 올리려고 혹은 지키려고 거기에 도움되는 것들만 찾아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거든요. 정말 착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가야 좋은 사람들 만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만나고 그게 애인이 아니더라도 친구로든 뭐 인맥을 쌓는 거든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즐겁게 하니까 착하다가 반. 나머지 반은 풍요롭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알수록 되게 풍요로워지거든요 삶이. 그러니까 뭐 몸에 대해서 처음 본 거야. 이런 뭐, 상황에 처음 맞닥뜨린 거야 형도. 그러니까 뭐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깨달아가면서 도대체 의식이 뭐고 무의식이 뭐지 나 이렇게 막 고민하고 아니 알게 된 게 이렇게 말문 막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돌 덕후라는 게 능력자를 통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려지면서 사람들 하는 얘기는 아 너무 한심하다. 왜 저런 거 사나. 그래서 나는 아 이거 내가 밝힌 거가 사실은 그냥 나의 그냥 비밀로 계속 그냥 했어도 내 인생 너무 즐겁게 살 수 있었고 라디오 DJ 풍요롭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막 이랬는데 너무 많이 알려지고 밝혀져서 사실은 그게 좀 안 좋은 면도 있는 것 같던. 아니 진영이 형 콘서트도 갔었어요? 너무 많이 갔지. 너무 많이. 나는 진짜 콘서트를 옛날부터도 박진영 콘서트 너무 많이 갔고 올해 하는 공연은 오람 네. 그냥 안 와도 돼 그랬어. 왜 왜 왜? 12월 아니, 8일? 뭔가 취향이 완전 바뀐 것 같은 거야 뭔가. 아니 이제 아 이제는 처방세마 뭐 그런 거다가 나와서 막 뭐 입 아니야. 죄송해나 괜히 올 필요 없고 안 와도 된다 그랬어 먼저. 아니 아니야. 근데 진짜 진영아 진짜 이거 오해인 게 내가 모든 스케줄을 진짜 다 빼고 그렇게 막
덕후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지난주에 빅스 LR 콘서트를 갔잖아. 근데 이번 주에 또 엑소 콘서트가 있단 말이야. 이번 주에. 엑소는 우리 회사인데 누나가 더 잘하네. 어, 나 엑소 콘서트를 지난번에도 갔었고 이번에 엘리시움을 가야 되는데 그게 또 엘리시움이 이번... 어디야? 아니 그러니까 고척돔에서 하는 이번 콘서트 이름이 엘리시움. 엑소 콘서트. 엑소 콘서트. 엘리시움. 엑소 콘서트 이번 주에 또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그러니까 스케줄을 막 조정을 하다 보면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지금 내가 아니야. 며칠 다른 내 거 봐서 뭐야? 아니야. 아예 말도 하지 마. 날짜 아니야 여기 890, 890이야. 아니, 그러면 누나 봐봐.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내가 스케줄 조정해서 꼭 갈 거야. 누나 5일이라고 했잖아. 그럼 8일 하루만 한다고 쳐. 12월 8일에 박진영 콘서트와 갓세븐 콘서트가 같이 있어. 야 묻지도 마. 그럼 누나 어디 콘서트 갈래? 하나 둘 셋. 아니 갓세븐을 가야지. 아니 갓세븐을 가야지. 누나 무슨 방금 뭐 오해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봐봐. 이거. 여기는 혼자고 거기 7명이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난 친구잖아. 혼자가 더 외로운 거 아니야? 혼자가 더 외로워. 아니 여기 혼자고 거기 7명을 봐줘야 되고. 위로해줘야지. 여기는 한 명을 봐주고 모니터를 해주는 거. 거기 7명을 봐줘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갓세븐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노래는 이거는? 진짜 오이 먹을 자격 있다. 오 아이돌 오이 나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돌 오이. 이 정도면 유기농 오이.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유기농 오이는 뭐가 다른 거야? 더 좋은? 농약을 안 친 거지. 농약 안 친 거. 근데 이게 공찬 이게 공찬이 그러는데 이게 농약 안 쳐가지고 이렇게 좀 모양 다르다고 맛도 그래? 다르고 먹어보면 네. 걔는 다 알고. 맛있다. 유기농으로 아무것도 안 한 거. 자기 집 오인지 아닌지를 딱 구별을 한다니까. 그게 진짜 신기하다. 그래? 응,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거 한 거다 안 한 거다를 다 알아. 뭐 모양이 왜 웃기지? 더 식감이 좋네. 시원하다. 근데 만족해 정말 이 오늘 프로그램 걱정 많이 했는데 난 이거 먹은 걸 모두 다 잊어버렸어. 난 만족해 진짜. 아니 누나 그러면 나 그거 궁금하겠어. 그 가끔 아이돌들 그런 거 올라오잖아요. 뭐 공항 패션이나 뭐 예를 들어 어떤 아이템들이 알고 보니 커플이어서 그게 알고 보니 같은 아이템 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있잖아. 누나는 그런 게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겹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냥. 그렇지. 우연히.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사실상. 겹치는 게 왜냐면 협찬이니까. 왜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들으면 좋은 게 공항 여기서 인천공항에서 나갈 때 문제가 안 돼. 그거는 그냥 우리가 아 뭐 이런 옷 입었구나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는 건데 이제 들어올 때 이제 남자들의 입국할 때 이제 대부분이 자기 옷에다가 그 뭔지 알지? 자기가 이제 한국에 주로 없는 브랜드들의 쇼핑백을 애들이 가지고 들어와. 그거는 왜냐면 쇼핑을 거기서 자기가 이제 해서 그 봉투에 이제 브랜드 네임이 써 있는 거야. 이제 차마 가방에 넣지 못한 것들을 급하게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치. 봉투에 이제 브랜드 네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잖아. 이제 뭐 보면은 한국에 없는 브랜드니까 우리 오빠가 이 여기서 무슨 옷을 구매했을까 하고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본단 말이야. 그 해외 사이트를. 그 브랜드를 찍으면 나오니까 언젠가 그 스타가 다른 데서 그 옷을 입으면 아 그때 그 브랜드에서 이 옷을 사서 오빠가 입는구나 라고 아는데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우리 오빠랑 어울리는 스타일의 브랜드가 아니야 여기가. 예를 들면 여자용 남녀가 같이 있다거나 이 우리 오빠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오빠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 동생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팬의 입장 이해해줘. 팬의 입장 아 오빠야 오빠는 나이가 아니라 신분. 신분. 그래서 그 여자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가 보면 조금 이게 우리 오빠 스타일이 아닌데 이상하다 이제 팬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여자애가 이제 그런 걸 선물 받거나 하면 사복으로 많이 입는단 말이야. 특히 라디오를 올 거나 이럴 때는 사복을 입고 오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오빠 내 남자친구가 사준 알겠다. 그런 옷들 입고 누나가 그걸 보고 이걸 네가 이게 내 옷일 수도 있었었는데 너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네, 진영이 형. 그러면 만약에 이제 네가 관심을 가졌던 아이돌이나 남자든 여자든 애인이 생겼다 그러면 확 서운해? 이거 포인트다. 대표님의 솔직히, 질문이다. 애인이 생겼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누구? 팬덤의 마음은 우리 오빠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음악을 하는 게 좋지. 그런데 제발 걸리지만 말아라 이거지. 어, 그래서 마음은 섭섭하고 안 섭섭하고 문제가 아니야. 제발 이걸 우리만 알고 다른 기자들이나 다른 아티스트는 절대 모르길 바라면서 모든 걸 다 커버하지.